재용살인. 자, 이거는 제 성격에 칠살과 인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재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칠살이 여기 있겠죠. 칠살이 있고, 자, 재생살이 되고, 살은 뭐죠? 인성을 또 생하죠. 살생인. 인생은 나를 생하고. 그런데 여기 제 성격인데, 칠살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는 거죠. 재용살인, 제 성격에 칠살과 인성이 있는데, 인왕, 최희, 인성이 왕한 것을 가장 마땅하게 생각한다. 자, 칠살은 우리가 흉폭한 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칠살의 기운을 빼주는 게 뭐죠?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이 왕하면 칠살의 기운을 왕성하게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왕성한 힘을 나를 생해주죠. 사주일간을. 그러면은 재성과 칠살이 다 있기 때문에 일간이 신강할 필요가 있죠. 일간이 강해야 재성도 강하고, 그래야 돈도 컨트롤이 되는 거고, 칠살이 있을 때제 일간이 강하면 칠살하고 맞짱 뜰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강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데, 인성이 있으면 이 칠살의 흉폭한 기운을 살인상생 구조로 빼버리죠. 살인상생 이렇게 구조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인성이 왕한 것이 가장 좋고, 자, 재성을 만나게 되면 필기, 반드시 꺼리게 된다. 왜냐하면 재성을 만나면 뭐요? 재극인을 해버리죠.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데 재성을 만나면 인성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재성은 뭐죠? 칠살을 생해주기 때문에 칠살과 무리를 이루어서 나를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꺼려하고 인성이 왕한 것은 기뻐한다. 그다음에 상식, 즉 식상이죠. 상관과 식상의 방도 나름 역도 이미 뜻대로 할수 있다. 왜냐하면 식상은 뭐죠? 상관은 상관과 식은 뭘할수 있어요? 칠살을 극을 할 수가 있죠. 칠살을 극을 할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상관과 식사는, 자, 식생제도 하지만 살을 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설하고 평지를 보겠습니다. 설하고 평지를 보면, 자, 월령이 재성, 월령이 재성이고, 투살인, 칠살이, 칠살과 인성이 투출되어 있는 거죠. 자, 인성이 재성이기 때문에, 월령이 재성이기 때문에 월지가 재성인 거고, 천간에 인성과 살리, 칠살과 인성이 투출되어 있다. 그런데 인성으로 하여금, 이는 인성으로 하여금 화살,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화라고 하는 것은 설기시키는 거죠. 칠살의 기운을 화,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런 것을 위용, 용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자, 인성을 뭐로 삼는다? 용신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나를 생해주는 구조니까요. 그리고 재생살왕, 재성이 칠살을 생해준 경우, 재생살왕, 재성이 칠살을 생해줘가지고 칠살이 왕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거는 더 이상의 지론, 다만 논의한다. 뭘로? 살로 논의할 뿐이고, 불론제야라. 재성으로 논하지 않는다. 이인위용, 자, 인성으로서 위용, 용신을 삼는다. 그러함으로 봉인, 왕최희, 인성이 왕한 것을 봉, 만나는 것을 최희, 가장 마땅하게 생각하고, 견제, 재성을 보는데 재성이 뭐예요? 파인, 인성을 깨버리는 것을 필기, 반드시 꺼려야 된다. 이 식신상관지의기, 자, 식신과 상관도 본래는 뭐죠? 꺼려하는 것이 마땅하죠. 마땅히 꺼려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즉 수, 간, 사주지 배합, 마땅히 사주의 배합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식신과 상관은 기본적으로 뭐죠? 관을 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꺼려하는 것이 맞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조를 보겠습니다. 조시랑 명조를 보겠습니다.
자,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문. 자, 기토 입장에서 해수는 재성이죠. 재성이 원령에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화는 뭐죠? 화생토니까 인성이죠. 을은 목극토니까 칠살이죠. 그래서 재성격이 원령에 재성이 있으면서 천간에 인성과 칠살에 투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칠살인데 살인상생 구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생을 해주는 거죠. 자, 이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도 칠살 있죠. 이렇게 칠살 살이 있습니다. 논 재편 조시랑 조. 자, 재성편에 조시랑의 명조이다. 아까 그 위에 글자가 틀렸네요. 자, 조시랑 희 반가운 것은 재장지. 재성이 지지에 감추어져 있고, 즉 재성이 지지에만 머물러 있고 이 불투 천간에 투출되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재성이 인성을 재극인을 해버리죠. 깨버리죠. 그래서 지금 지지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천간에 가면은 인성을 깨버리기 때문에 인성이 여기서는 뭐예요? 용신을 쓰고 있거든요. 인성을 용신을 쓰는데 이 용신을 깨버리니까 안 좋겠죠? 천간 살인 상생. 자, 살인 상생. 자, 살인 상생이죠. 목생화. 살인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인화 살위용, 칠살의 기운을, 을목의 기운을 빼는 거를 뭐다? 용신으로 삼는다. 뭘 삼는다? 용신으로? 정화를 용신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인성을. 자, 갑을운, 갑목과 을목운에서는, 인성을 생해주니까 좋죠. 용신을 생해주는 게 좋잖아요. 목생화로. 그래서 관살생인 신미. 자, 갑목은 뭐예요? 갑목은 칠살이고, 갑목은 정관이고 을목이 칠살이죠. 그래서 목생화로 인성을 생해주니까 살인상생 구조가 되니까 관 이제 관 관살생인 관과 정관과 칠살이 인성을 생해주는 거다 보니까 뭐죠? 인성이 용신인데 용신을 도와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심미 심하게 아름답다, 매우 아름답다, 그렇죠? 자, 신유는 뭐냐면 원래는 반갑진 않죠. 그런데 재성을 생해주죠. 신유운에서는 수 비록 식상생재 당살, 자 금생수하고 수생목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재성을 생겨주고 재생살로 해서 칠살과 무리를 이루니, 그래서 흉폭한신을 도와주니, 그 말이죠. 도와주니. 그래서 이 신유대운 때는 금생수 수생목에서 칠살운으로 가니 이원국살유 인화, 원국에서는 칠살이 인화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비록 비의 기운 역시 운이 좋지 않다. 기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 또한 무해하라. 크게 방해되지는 않는다. 자, 개미대운에 보면은 재성운에, 그렇죠. 근데 토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개미운에는 기라고 이문 합정. 자, 이문은 뭐죠? 용신인 정화를 합으려니까 어때요? 용신을 합구해 가버리니까 안 좋겠죠. 정합, 이문은 임대운에 와서는 정화와 합을 하고 화살파용, 이 칠살의 기운을 목생화를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파용, 용신을 깨버리니 소위 봉제, 재성을 만난즉 필기하라. 반드시 끄라는 것이다. 투수가 재성이죠. 자, 번역된 본을 갖고 한번 대충 보면, 이게 시자가 이 시자여야 되겠죠? 자, 조시랑의 명조고, 좋은 것은 이 재성이 지지에 있고, 인성이 천간에 있어서 재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고, 칠살이 여기에, 천간에 투출됐죠. 그래서 살인상생하고, 살인상생의 구조고, 인성으로 칠살을 인화하는 것을 용서한다. 그래서 용신이 정화다. 목생화 화생토로 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신이 화다 보니까 목생화는 목생화니까 갑목과 을목대운은 좋겠죠. 다만 신유대운 때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가니까 칠살을 을목을 도와주는 것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결국은 뭘로 가요? 인성으로 생해주는 구조로 가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계속 연결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큰 해는 없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개미는 기운이며 이무는 이모대운에서는 이 용신 정화를 합을 해서 없애버리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성은 꺼려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조. 두 번째 명조도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사화는 재성이죠. 재성이고, 인, 술. 근데 이제 사는 원래는 양이고, 오는 음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체화용이 바뀌긴 했는데, 이 사화용이 바뀐 걸로 봐서 인오술 화국을 이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보고, 자, 임수는 뭐죠? 칠살이죠. 살이 되고, 병화는 재성이 되겠죠. 자, 이 상태를 보겠습니다. 논 제편 임상서죠. 임상서의 명조인데 인오술 위화국. 자, 사화가 오로 본것 같아요. 그래서 오역 위사. 이 역은 바꿀 역자로 봐야 되겠죠. 오화가 바뀌어서 사화가 되었다. 그래서 인오술 화국을 이루니까 재성이죠. 바다가 지지가. 그래서 수불성국. 비록 국은 이루고 있지 않지만 이 유회합지, 그 회합의 뜻이 있다. 삼합의 뜻이 있다. 그 말이죠. 미는 우 또한 암합 오화, 오화와 암합을 하고 있다. 그런가요? 미는 미정, 을기, 그 다음에 오화는 오병, 기정. 뭐 암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닌데, 어쨌든 암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지, 제왕, 이 투병. 자, 지지가 재성이 왕하죠. 재성이 왕하다. 인오술 화국이기 때문에 재성이 왕하고, 그 다음에 투병, 병화가 하늘에 투출된 거죠. 고당, 진실로 당연하다 보다 이 제위 용냐라.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 게 당연하다. 다만, 제왕 신경, 재성이 강하고, 재성이 왕하고, 신경, 일주가 약하면 뭐, 어떻게 해요? 운이 비겁이나 인수로 가야 되겠죠. 운은 의, 마땅히 겁, 비겁과 인, 인성운으로 가서 부신, 일주를 도와주는 지지, 그러한 운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인성과 비겁의 운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 왜? 인성을, 일주가 약하다 보니까 일지를 도와줘야 되겠죠. 자, 조년, 일찍이 그 말이죠. 일찍이 갑오 을미 대운 때는, 자, 갑오 을미 대운 때는 필연 공고 반드시 틀림없이 공고 있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병신지 이후, 병신 대운 이후에는 병신지 이후에는 기전 서북. 자, 신유술은 뭐죠? 서쪽이죠. 그렇죠? 서쪽으로 흘러가니 해자축은 뭐죠? 북쪽이죠. 그래서 서북 쪽으로 운이 바뀌니 화불통근, 화가 통근하지 못했다. 통근하지 못했고, 인수가 득질했다. 인수가 득질을 했다. 자, 금생수가, 신금, 유금, 이런 게 지금, 인수가 되죠. 그래서 그 귀함이 의이라, 마땅하게 된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번역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논제편의 임상서의 명조이고 인오술 화국이 된다. 오가 바뀌어서 사화로 써 비록 화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해압하려는 의사가 있게 되며 미는 또한 오화를 암합해온다. 지지에서 재성이 왕성하고 또한 천간에 병화가 투출했으니 확실한 것은 당연히 재성을 용신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화가 되겠죠? 다만 재성은 왕성하고 일주가 가벼우니 행운은 비겁운과 인성운으로서 일주를 부조하는 운이 마땅하다. 전년에 갑오 을미운에는 반드시 공고함이 많다. 병신 이후에는 기가 서북향으로 바뀌게 되는 바, 화는 통근하지 못하고 인수는 득자이 되므로 그렇게 기약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왕태복의 명조네요. 왕태복의 명조는 보면 간단하니까 그냥 볼게요. 논제편 왕태복조 여임 앞에 나왔던 임의 임상서, 임상서의 명조 조와 상사 서로 비슷하다 그 말이죠. 서로 비슷하다.
수진이 수고. 자, 진토가 비록 수의 고장, 이 진토가 수의 고장지기는 하지만, 구, 결국, 혐, 혐오스러운 것은 근경 신약. 뿌리가 약하고 일주가 약하다는 것이다. 임수가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죠? 그래서, 물론 얘가 수의 고장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원령 듣지 못하고 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임수가 그다지 아주 강하지는 않다. 신약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약하다. 운지 신유. 자, 신유 대운은 뭐죠? 신유 대운에 와서 이 발적, 출세했다. 그 말이죠. 뜻을 이루었다. 자, 신유가 오면 뭐예요? 금생수로 인성이 오는 거죠. 인성운이 오기 때문에, 인성운이 와서 생해주기 때문에 일주가 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양인이 소동, 비슷하, 서로 뭐다? 비통일하였다.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원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자, 병화일주가 신월이니까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등령하지 못했고, 이 오원은 뭐죠? 득지했죠. 자, 득지했는데, 오는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되고, 비견 있고, 자, 오는, 이모 뭐죠? 칠살이 되겠죠. 칠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재성이 되겠죠. 재성격에 칠살 있고, 인성이 있나요? 인성이 없죠. 지금. 자, 보겠습니다. 병좌 오인. 자, 병화가 오 위에 앉아있다. 그쵸? 병화가 오 위에 앉아있다. 병좌 오인. 신진 공합이 투임.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위에 천간에 임수가 투출됐다. 그 말이죠.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고, 당, 진실로 그러하다 보다, 기재, 이, 용살, 이, 자, 재성을 버리고 용살을 써라. 칠살로 따라가라. 그 말이죠. 여기서 재성이 신자진 수국으로 바뀌었죠. 살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신금이 재성인데, 재성이 금이, 재성이 뭘로 바뀌었어요? 수로 신자진 수국이 되면서 칠살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살로 바뀌었으니까 재성을 버리고 칠살로 따라간 것이다. 그 말이죠. 연, 그런데, 그러나 그 가처, 아름다운 곳은 전제오인. 오아라고 하는 이 양인에 있다. 신각, 일주가 강하면 방, 바야흐로 능, 할 수 있다. 뭐, 적살려라. 칠살과 맞짱 뜰 수 있다. 칠살에 대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임수생신. 자, 임수는 신금에게 생지가 되고, 그러니까, 임수는 신금이 생지가 되죠. 그쵸? 신금이 장생지가 되고, 그 다음에 위, 추수, 통원. 이 가을의 수가 뿌리가 있는 거죠. 통원하고 있으니, 용신이 진기다. 앞으로 나가는 기후다. 운행. 운이 흘러가는데, 해와 경자. 신추, 임. 뭐죠? 이거는 금수죠. 금수로 갈 때, 금수로 간 거죠. 해, 경자, 신추, 임. 금수의 강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귀하라. 그래서 귀하게 된 것이다. 위, 논, 재편, 일상서, 명, 이 상서, 한 상서의 명을, 보건대, 차조, 이 명조는 의, 귀, 지. 마땅히 돌아간다. 그죠. 마땅히 돌아간다. 어디에? 평광격이라든가 혹 살인격 중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칠살과 평광, 평광이라든가 칠살격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 원령, 신금. 이 신금으로 인해서 위, 재성이 되는 까닭에, 재성격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함으로 여러 논제편, 이 논제편에다가 열어 놓았다. 논제편에 싣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자, 번역본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일주가 오와 양인에 앉아 있고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으로 삼합수를 이루고 있으니 회합하였으니
또한 천간에 임수가 투출되었으니 당연히 재성을 포기하고 칠사를 따라가야 된다. 사를 따라가야 된다. 그마죠. 수수. 자, 이 임수가 이 신자진 수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은 전적으로 오화양인이 위치하는 것인 바 일주가 강해서 바야로 칠설과 대적할 수 있다. 충분히 이 양인을 깔고 앉았으니까 병화가 득지했으니까 강하고 옆에 비견이 이렇게 있으니까 병화가 약하지 않겠죠. 강하겠죠. 그래서 칠살과 대적할 수 있다. 임수, 이 칠살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하여 추절의 금이 근원과 통했으므로 용신은 지인기가 된다. 대운이 경. 자. 경자, 해, 경자, 신축, 임. 이렇게 되죠. 해수와 경자, 신축, 임. 이 금수지로 운의 행운이 흘러가는 바, 그 때문에 귀하게 된 것이다. 논제편의 어떤 상서의 명조로서 이 명조는 편관격이라든가 혹은 살인격으로 귀속시켜야 마땅할 것이나 원령이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이 원령이기 때문에 이 신금을 보고 재성격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이 논제편, 재성격편에다가 이거를 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결론 보면 재성격 중에 여러 가지 식신, 상관, 뭐 또 다른 재성요구나 관요, 정관요구나 그다음에 칠살이 오거나 인성이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왔을 때 어느 게 어떤 조건이면 좋은지 그거는 이 사주에서 용신을 도와주는 운이라든가 희신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다지 좋지 않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모든 것을 다 대입을 해보고 판별을 해야지 일관된 뭐 하나의 이론은 있지 않다. 이 정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 치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